Special point. Double kill. Double kill. 순이님 슈퍼챗이 5만 원 감사합니다. 오. 이건 일하러 가야 돼. 아 뭐야? 대신 치킨 드시면서 응원 종료. 대한민국 16강 가자. 아이고 훈이 알겠습니다. 그 염원 담아서 저 응원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블 킬, 멀티 킬. 디코라이브까지 키면은 방송 3개 하는 거네. 아프리카 유튜브 디스코드. 적군의 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에스티오 반인데. 아니 STO 다리가 오늘 그리고 일단 감도 올려가지고 400에 지금 10이거든요 저거 한번 가봅시다. 지금 호랑이님 아이디 호랑이님이실까? 7시 7시 반일텐데? 맞네 나이스 뭐야 검둥이형이신가? 지금 쓰는 아이디? 어제처럼?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일단 나이스 어제보다 감도가 좀 빨라졌어요 확실히 중2 이상? 야 아닌데? 저 STO님 스텝이 심상치 않은데? 지금 방송하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방송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오케이 다행이구만 그러면은 괜찮지 아 미녀 서고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중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박스를 먹을까? 스페셜 포인트, 더블 킬. 오, 일단 가볍다. 감도가 올라오니까 확실히. 가벼워. 아, 가운데 있기. 뭐야? 뭐야? 엥? 저희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기면 돼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한 1점 차로 한 점 차로 이기면 되고 일단 경우에서 제가 한번 볼 거거든요. 우리 패배하였습니다. 경우에서를 볼 건데 일단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1대 0 이상으로 이기면 되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 0으로 이겨야 되는데 뭐 그 뒤에 점수차는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경우에서를 일단 한번 할 거거든요. 나는 우리나라가 무조건 2대 1 이상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똑같다 나는. 그쵸 이제 2대 0이 안전한데 최소한 1대 0은 해야 된다는 거지. 아, 잠깐만. 1대 0도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무승부라고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아 그쵸 무승부라 쳤을 때는 2대 0인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더블 킬. 방이네. 우설님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1대0이 제일 좋긴 한데. 형, 폭탄이 설치되었어. 아니 이걸. 더블 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영원의 어서고. 맞습니다. 근데 일본 잡으러 갈 수 있네 우리. 진출하면 16강 때 브라질을 이기는 기적의 순간. 오, 우리 중국 왜 이래 많아. 아, 영원의 어서고. 오늘 뭐 저속합니까 영원해? 어우, 잘 싸운다. 빠져요. 아, 순간 실전 때문에 안 보였다. 어, 이거 감도 적응하면 괜찮겠는데요? 400에 10. 제가 이따가 그 경우에서 사이트 있거든요. 우리 한번 축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어우, 몰라이님 어서오세요. 어, 이게 안 죽노? 아, 뭐야 개물이. 아이고, 100개 나있다. 땡큐 땡큐. 400이면 괜찮다 이거. 뭐 오늘은 사실 저의 이제 소망이 좀 들어가야죠. 무조건 이겨야지. 무조건 이겨야지. 뭐 지거나 이런거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16강 진출 경우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단 무조건 이기고, 우루과이가 만약에 가나를 이겨주면은 진출을 하는데, 점수도 근데 또 봐야죠. 그 골득실을 넘어서 이제 다득점이 또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루과이 가나가 비겼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개다 하래? 침착한데. 오케이 오케이. 어, 저녁 맛있게 먹고. 난 요새 거의 비슷비슷하네. 뭐 김치볶음밥 아니면은 오늘은 황태국밥에다가 밥 말아 먹어왔거든. 와, 국물이 이제, 만약에 내가 어제 술을 마셨으면 진짜 그냥 해장 다 될 것 같은 국물이었다 오늘. 아, 일단 개물이랑 100개 나있다. 무조건 포르투갈 이기면 됩니다. 그냥 이긴다 생각하고 뭐 나머지 결과는 우루과이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후회 없이 싸야지. 요새 국물이 있는 게 왜 이렇게 땡기노? 날이 좀 추워서 그런가? 아군이. 어, 동선님 안녕하세요. 어, YS 형님 하여. 한국 월드컵 우승대 휘둥그레 실버 버튼. 아, 이거 황금 밸런스인데. 오른쪽으로 나올 줄 알았지. 저 형님 좀 한다. 좀 한다가 이거 잘한다. 에스트. 중도 밀렸어요. 이 총 쓰고 있는데 뭐야. 아니 420 너무 좋은데? 이거 지훈님 감도인데 지금 미쳤는데요? 이거 지훈님 감도 400에 10 오늘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거였구만.
Jumping now. Nice. 승리하였습니다. 아니요, 동사님한테 다음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동접 그때 한번 게임 도중에 한번 잘리고, 예, 거기에 대한 좀 불안이 있어가지고 일단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써드릴게요. 뭐야? 아이고, 훈연이 알겠습니다. 아, 5만원 감사합니다. 미쳤다, 뭐야. 그 염원 담아서 제가 응원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블킬, 멀티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훈연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6강 무조건 간다. 이게 사실 감도 탓이 아니고 일초연님 아이디가 좋은 건가? 그런 거 같네요. 아, 다야. 이건 좀 아쉬운데? 그러게요. 420 일단 너무 좋은데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원래 이게 진짜 아, 개피 다 쳐놓고 안 들어가는 거는 결국 안 들어가더라고. 콕 깔아놓기. 그냥 기계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밀어줄게. 개구 조심해야 돼요, 말구며. 아, 알았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적배 방귀 아까 소리 들려가지고 바로 위에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개구를 잡고 방가는 게 맞았어. 기계가 너무 밀린다. 와, 이거 나 역전하면 30킬강 나오는데. 서판부터 바로 올라가야죠.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런 젠장 까비. 공개 때 너무 아쉬웠다.